야, 그러면은 형돈이 형이랑 대포큰 형이 말한 대로 우리 그 히트제조기 우리 빅병의 후배 있잖아요. 그 영지 씨. 우리 가서 왜 인사하러 안 오냐고 그러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선배님들 백병. 이제 데려오는 형이 데려오는 걸로. 데려온다고? 그래. 들어오기 전에 오케이. 재범이 형한테 양해 구하고. 이게 영지 뭐 데리고 와야지. 자 나와. 너 그거 한다며. 그 여자 특집. 어. 왜 그래? 아니 왜 그러세요? 여자 하니까 우리 빅병 끝난 거야. 아, 아니야. 내가 너한테 나 이거 한다고 했더니 안 믿었어 니가 그때. 우리 빅병한테 이럴 수가 있냐. 꺼내줘. 보니까 얼굴을 파고 싶어 했던 거. 너 질렸다고. 질렸다고? 질렸다고요 형? 형님! 질렸다고 들었어요 제가. 형님! 어, 이제 폭포 탓이다. 근데 어디가? 우리 대기실 오가. 아 진짜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백병 선배님이잖아. 근데 왜 인사하러 왔나? 아니야 없었어 없었어. 뭐 자기 지금 여자 특집 하니까 다. 아니에요. 아 왜 그래? 맞아요 왜 그러세요? 방금 인도 그랬잖아. 왜 나한테 그래? 왜 그래? 아 우리 애로 우리 뮤직비디오 출연해. 일로 와 일로 와요.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. 제가 왕콩님 빼고 팬이에요. 아 진짜. 왕콩 저기 이제 됐어. 어쩔 수 없지 그러면. 조금만 쉬고 있어. 아 역시 우리. 아니 쉴라 그래요 안 돼요. 진짜. 그래도 협디가 협디파야. 협디가 그래도 이러니까 한번 간단한 인터뷰 질문 이런 걸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 그래도 제가 또 우리 프로듀서 형님들한테 주문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또 영지 씨가 우리 빅병을 선배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. 하지 마. 아 이런 기분이구나. 야 너 진짜 재밌어. 오빠 오빠 왜 한 마디 안 하세요? 저요?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. 근데 혹시 그 티저기 촬영하면서 그 형돈이가 대준이 분들이 직병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지 누가 제일 잘했는지 누가 제일 열심히 했는지 이런 얘기 안 했어요? 노 얘기 안 해요? 직병 얘기 안 해? 솔직히 별로 얘기 안 했어요. 너무 솔직하시다. 근데 아직은 저는 아직 신선하다고. 아 저는 통화할 때 되게 이뻐하셨어요. 아 진짜요? 네, 그래서 가서 인사하라고. 어, 우선 빅병의 리더 혁디로서 우리 후배님들의 어떻게 보면 데뷔, 정식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빅병을 능가하는, 빅병보다 더 잘 되는 그런 걸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하나 둘 셋 하면은 걸그룹 파이팅! 아니 그냥 히트지 파이팅으로 할까? 그래,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자. 그럴까? 그거 아세요? 우리 스타일 말 하나 하시죠. 그냥 자유바 위로 자기 하고 싶은 말. 자유바 하나 둘 셋! 차돌박이 파이팅! 차돌박이 파이팅!